이런 토마토를 주질 않나. 되게 막 시골 같이 오늘 먹었어. 그죠? 밥도 막 이것저것 반찬 남은 거에 막 비벼 먹었을 거야.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1부, 2부 성형집회 했는데, 1부, 2부 때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성형집회 하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재 전도자님부터. 어때요? 1부, 2부 성형집회 하면서 뭐가 이렇게 뭐 회개됐던 거 아니면은 뭐 좀 은혜 받은 거 뭐 나눠보세요. 일단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제 거로 들어가지고 제 거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 말이 그 생각은 들었고 또 일단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고 물론 말씀도 뭐 한두 마디가 생각이 나는데 말이 지금 막 갑자기 모르십니까? 연결이 안 되나? 왜? 기란전 선생님 집도 못 가게 하고 미녀 삼총사 집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아, 나 나름 하나님 굉장히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아, 막 확 밀려오는 게 아, 이런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올 때 장난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건 뭐 애들만 아니면 진짜 한바탕 됐네. 애들 하나님 애들 때문에 참는 거 하시죠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장기로 웹 저기 계속 외박을 좀 하시면 아주 겸손하게 되면 그때 들어야 돼. 아 참 앉아 보면 또 뭐 무슨 일인가 하고 또 놀라겠지요. 아 하나님 이렇게 잔잔한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사단이 알고도 미리 알고 이렇게 아 그 그렇게 딸을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나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원수가 저희들도 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사인이죠. 아 은혜를 받을 지금 순서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되게 방해를 해요. 자, 아까 우리 봤던 그 제 거, 그거 좀 주실래요? 성경책?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 저 한 가지 생각났어요. 네. 멀리서 왔다고 은혜를 많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쓴 에너지만큼, 시간만큼, 마음만큼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철야 기도할 때 사실은 은혜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미녀 삼총사는 내일 몇 시에 가시나요? 10시 20분부터 예매해놨어요. 아침이요? 다 매진 차 없어요. 입석 차가 없어요. 입석 그도 입석이. 아 입석이요? 입석을요? 입석 타다 또 자수 넘 안고 그래요. 아 자리 없어요. 아 그럼 오늘 처리하려고 했는데 처리는 안 되겠네. 입석 때문에. 아침에 뭐 청소 어떻게 이렇게 졸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없어요. 내일 일하시죠, 전도사님. 그죠? 그러면은 내일 일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가시거나 가신 거나 주무시고 그죠? 또 일 내일 없는 분들 입석해서 이러고서 이제 주실 분들은 아주 또 철회를 하죠. 또 우리 또 경제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또 목사님도 또 워낙에 여기 하시니까
대전, 대구, 부산 우리 한번 또 찍을까? 우리 또 한 바퀴 돌고 올까? 또 원호 전도자님 내외도 내외는 내일 어떻게 되시나요? 스케줄이? 싫나? 내일은 뭐 홍현수가 소극장 스케줄 따라가는 가는 거죠? 그러면 같이 철회도 되겠네요. 너무 힘든 사람만 자도 돼요. 철야의 그 귀중한 보석이 뭐냐면, 깊은 곳으로 성형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철야날. 그리고 시간을 갖다가 아침이야, 점심이야, 저녁이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시간에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도 풀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얼마나 많이 읽어봤는데, 오늘 아까 성령집회 2부 때 이사야서 6장을 주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저는 받고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이제 성령집회 2부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주님도 아껴서 주세요. 아끼세요,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때. 그런데 철야집회는 더해. 철야 기도를 하면은 더 아끼는 걸 주셔. 그러니까 눈물이 어떨 때 팍팍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더 친해져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자잖아요. 저녁에, 새벽에 자니까. 이제 사탄마귀 귀신들이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때 딱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철야 시간, 철야 기도를 하면은 사탄마귀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아요.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기도 먼저 하고, 주님께서 어떤 내용을 주시는가, 한번 또 어떤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듣는 기도도 한번 하는데, 오늘은 3부 때는 듣는 기도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듣는 기도를 많이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잠깐만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6절의 두 번째부터 있습니다. 6절의 두 번째 줄. 마가복음 6장 6절의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사탄이 공격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안 주셨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마가복음 6장, 그죠? 마가복음 6장, 6절 두 번째 것부터 우리 읽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고, 두 명씩 두 명씩 내보내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느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둘씩 둘씩 내보내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줬어요. 어떻게 내쫓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안심하라는 거야. 너네 뭐 가져가야 되고 바리바리 싸야 되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신만 신어. 옷도 두벌 가져가지 마. 내가 다 준비해 줄 거야. 다 준비가 돼 있어.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마귀 귀신들한테 쓰임을 받는 가짜 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때 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요 제자들한테만 준 거지 지금 우리 시대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이단이야 라고 꼭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공갈을 쳐요. 공갈을.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 소리를 누가 좋아할까요? 귀신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아, 귀신들을 못 쫓는구나. 요 당시에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요 이야기 때만 예수님이 요때 제자들한테만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지 우리한테는 안 주셨구나. 지금 2000년 후인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본 것도 아닌데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해?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악령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는 걸 안 가르치니까 집안에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 형제들이 싸워. 그죠? 회사에서 사람들이 싸워.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도 그거 왜 이렇게 싸워? 그냥 이렇게 비판만 하게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방법이 없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 가르쳐서 그런 거고 이거를 2000년 전 어떤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요 몇 명한테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겠어요. 귀신을 제어하면 누가 좋아요? 귀신이 제거되면 쫓겨나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죠? 귀신한테 눌려있던 사람들이 그죠? 귀신한테 눌려있던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살맛이 나고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우울증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자살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음란의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탐욕의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싸움의 귀신, 이간질의 귀신, 미움의 귀신, 용서 못하게 하는 과거 집착의 귀신 귀신이나 악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떠나가면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죠. 그죠? 그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그럼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어떤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그 권능을 주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딱 그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닌 그 제자들한테만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이 있어서 그럼 2000년 전에 사람들한테는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으니까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그죠? 어? 귀신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내쫓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2000년 후인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권능이 우리가 없어서 그럼 우리는 못 쫓아내서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 신사도 운동이라고 옛날에 있었나 봐요. 뭐 그런 이름으로 뭐 했나 봐. 그러면서 사도, 너희들도 사도다 해서 뭐 했나 봐. 나는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무슨 뭐 성령의 은사를 뭐 조금 쓰려고 했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 들은 건 뭐냐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줬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건 들었어요. 비판, 어떤 성령은사 쓰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요. 공갈 중에 공갈이요. 마귀의 말이죠.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을 줬으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줬다고 쳐봐요. 정말로.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형제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만
사람들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하고 우리는 용서를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도 그렇고 2000년에 예수님이 주신 권능도 그렇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고 나오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제자들한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지금은 안 주시나? 아니죠. 지금도 주시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똑같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왜?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이니까 성령을 아직 안 받았을 때인데도, 그죠? 때인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딱 읽을 때 혼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꿰뚫게 보여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부분을 공격하느냐를 딱 알아요. 마귀가, 이것 봐. 마가복음 6장에, 6절에 나오잖아.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그때 제자들한테 주신 거야. 그러면 그거는 벌써 딱 들었을 때, 아니, 지금도 주셨지. 왜?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죠? 또 마가복음 또 몇 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우리 16장이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채 병이 났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어. 그죠? 근데 그 사탄의 가짜 종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주신 거야. 우리들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런 지금도 사탄 마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건 누가 그런 거야?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주의 종들은 특히나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말빨이 세야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저의 집회나 예배나 우리랑 같이 이너힐링도 하고 하시면서 제가 말빨이 좀 세다고 느끼신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제가 말빨이 좀 센가요? 어떤가요? 우리 창숙 전도사님 빵 터졌어. 미자 전도사님 어떤가요? 제가 말빨이 좀 센 편인가요? 어떤가요? 주님 말씀 이제 주시는 거니까 네. 굉장히 보이지 않는 칼이 탁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칼. 화성 전도사 어떤가요? 제가 좀 말빨이 있나요, 소위? 있죠. 야, 언제 있다고 느끼시나요? 위험이 있죠. 주님의 이제 권세가 함께 하면 어떤 데는 조금 무서워요? 분명히 사람인데도 좀 약간 네. 좀 조금 두려워지는 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네. 아, 그래서 밥을 드실 때 저를 안 쳐다보시는 거죠? 자, 우리 민자 전도자님. 저가 말빨이 좀 있는 것 같나요? 언제 느끼셨어요? 저희들이 말씀을 열량을 낳지도 안 한다고. 책망하실 때나 네. 그때는 완전 서리발처럼 무서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협박도 하잖아. 그래서 나 그럼 이거 안 해. 막 이러면서 안 하고 또 안 되니까. 근데 협박은 그나마 건강한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버려버리세요. 주님은 사람을 그냥 버려버려. 불순종해버리면 그 뭐지? 왕 사울처럼 그냥 버려요 주님은. 얘가 지 맘대로 하고 불순종하는구나. 그냥 버리세요. 내가 너 버릴게. 한 번만 더 그러면 버린다 라고 경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은 더 무서워. 저는 협박이라도 하지.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난 같이 사역 안 해요. 협박이라도 나는 하지. 미리 나는 경고라도 주지. 주님은 경고가 없어. 주님은 인격적으로 주의 일을 시키시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협박하고 뭐 경고 주고 이러시지 않아요. 이미 다 경고는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간주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냥 하나님은 왕 사울을 그냥 버리시는 거야. 그죠?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그죠?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 했더니 나 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했더니 그럼 이 동물 소리는 뭐냐? 모든 사람들 왕서부터 무슨 뭐 노인네 애들서부터 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 소리는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오히려 그냥 성경에 그냥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걸 그냥 버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사역을 못합니다. 빨랑빨랑 할 거 빨랑빨랑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고마운 거지. 왜? 경고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경고가 없어.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좀 정분이 났나 봐요. 좋아지게 됐는데 그 여자 집사님 집에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티 안 나게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그 여자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막 이제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했는데 누가 뭐 들어왔대나 집에. 그래갖고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나봐. 창밖으로 이렇게 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회개를 과연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그때 그걸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내가 내일 너 죽인다. 내가 너 내일 죽이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무서운 분이야. 주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 내일 죽여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한 상태에서 그나마 가야 천국을 갈 텐데 예수님은 믿었지만 회개를 안 한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죄를 한참 짓고 있다든가 누구를 한참 미워하고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완전히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언제 데려갈 거라고 경고를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뭐뭐뭐 준비해 이런 얘기 해주실 때는 저는 이제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는데 어떤가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근데 또 그러면은 주님이 대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쁘게 주의를 하는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가, 아니면 고통스러워 하는가, 그걸 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신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만 이러는데, 사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크시고,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하심 또는 그분의 자비, 그분한테는 어떤 불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게 우리는 너무 복이 많은 거죠.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상태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했다. 지금도 우리한테 똑같은 은혜가 있다. 똑같은 권능이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거는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하시는 말이다. 마치 서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이 방금 아까 읽은 마가복음 6장 그 부분을
우리 6절, 7절 읽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듣는 기도, 어떤 말씀을 주시나 듣는 기도로 한번 우리 주님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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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알라바나 비 우리 이유 이 올라바 비요 알라바나 비 우리 알라바나 비 내가 내 제자들한테 둘씩 둘씩 다니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줬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혜선이 네가 말한 것처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를 주는 것이야. 당연하지. 그럼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는 효용이 있고 2000년 후에는 효용이 없어? 아니지. 마찬가지야. 그러시면서 주님이 또 이 말씀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그러면 그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죠? 그리고 또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마귀가 딱 공격을 할 때에, 마귀가 딱 공격을 할 때, 그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를 알지 못하면서 계속 싸움을 진행할 때가 있지 않냐. 그죠? 이간질의 악령이 공격을 하는 거지만, 이미 입은 막 싸우고 있어. 근데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성령 충만은 아닌데, 머리로는 좀 아는데, 입으로는 이미 말이 다다다다다다다 나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갑자기 싸우다 말고 예수 그리스도 명언으니 우리를 공격하는 이간질의 영은 성령으로 태어져서 지옥으로 내가 나오지 말고서 명언으로 하기가 안 되잖아. 이미 입은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그럴 때는 예수피 예수피 외쳐라 이러시더라고. 예수피 예수피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피 예수피 무슨 예수님의 물론 거룩하신 보혈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너무 길잖아. 그리고 예수님 명언은 사탄은 물론 너무 길잖아. 그리고 이미 막 이 입과 머리는 막 싸움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럴 땐 예수피 예수피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피 예수피 그것도 길어? 유진아? 싸우다가 갑자기 예수피 예수피 아 속으로? 속으로? 어 속으로 아 겉으로 한 번 그러면 그 좀 웃기겠다 근데 그 사람 난다 피피피 상상했는데 그냥 피면 안 돼 돼지피도 있으니 예수피로 해야 되고 물론 예수님의 보혈이지 거룩하신 보혈인데
빨리 이게 안 나오잖아. 이미 막 속악 속고 있는데 내 혼은 그죠? 일단은 예수피 예수피를 속으로라도 외치려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피 예수피 그 말씀을 어떤 때는 밤에 자다가 가위 돌리는 것 같이 굉장히 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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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어느새 살 풀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얘네는 딱 이렇게 금방 이거 좀 켜줄래요? 이제 성령 불을 주신 거 너무 좋다. 금방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하니 딱 떠나가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냥 에 하고 없어져. 예수피도 되게 무서워해. 응? 야 여러분들 눈이 빛이 나네. 이 얘기가 필요했구나. 다들 막 빛이다 빛이다. 자 또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우리 찬송을 조금 할까요? 찬송을 좀 하고 1절만 합니다. 이 동네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되게 우리 이 동은 그렇게 많이 안 살아서 찬송을 늦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별로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이 동은요. 좋습니다.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104장 1절만 합니다. 104장 1절만 합니다. 시작.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이제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말씀을 어디를 주셨냐면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누구 자손이야?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파들한테 물어보셔서 했더니 다윗의 그러니까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칭한 거야. 다윗이.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한테 또 주야 주님이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얘기를 한 거였더니 아이고 못 알아들었어. 이 말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오늘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걸 이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겠죠. 이걸 못 깨닫는 거야.
예수님이 본체가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 어?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된 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인데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커면서 다윗의 자손인데 그리스도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예수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어떻게 하실 수 있었지? 그리고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내 우편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는 얘기죠. 응? 근데 우편은 그거는 무슨 뜻이야? 권능. 그리고 내 오른손. 아, 그 사람 내 오른손이야. 우리 이르죠. 어? 권능. 오른손.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요한복음 그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아직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죠?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는 내 주님이다. 근데 인간으로는 나중에 오신 거잖아.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시다. 빌립보서 2장. 그죠? 그거를 이제 몰랐던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인데. 그죠? 그래서 어버버버 했다. 이 얘기를 지금, 그죠? 나온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또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가 기도해 봅니다. 알라바나비요리올로 이 손 들으라고 하신대요. 기름 부어 주신다고.
지는 생